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 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가드를 사용하기 전에 꼭 해주셔야 할 스페셜 지압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턱 관절 주변 근육들은 굉장히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거를 좀 풀어주시면 좋은데, 이게 경직된 상태에서 바이오 가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적응에 좀 시간이 걸리고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풀어주시는 방법을 안내드리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이 부분입니다. 이 턱의 각진곡과 귓볼의 중간 정도에 손을 이렇게 싹 대보면 턱뼈 뒤쪽의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은 입을 열고 닫고 말하고 먹을 때 일을 많이 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피부만 살살 해서는 뭐 전혀 아픈 줄 모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저 안쪽을 볼게요. 귓볼 아래 이렇게 힘 빼시고 이렇게 하면 좀 아프세요? 네. 자, 어떤 분은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명을 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통 이렇게 눌러보면 대부분이 다 아파요. 이 부분을 제대로 풀어준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며칠 동안 이렇게 열심히 풀어주니까 이 부분 이렇게 눌러도 하나도 안 아플 정도가 되고, 이게 턱의 움직임이 훨씬 더 자유롭고 이 부분이 되게 가벼워졌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1번 여기입니다. 풀어주는 방법은 안쪽에 저 속에 숨어있는 근육들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깊게 누르는 겁니다. 세게 누르는 게 아니고 깊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꾹 눌러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싹 풀어주고 다시 꾹 누르고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고, 제일 아픈 곳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찾아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두 번째, 이 귓볼과 귓구멍 사이에 손을 딱 놓고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딱 벌리면 턱뼈가 앞으로 쑥 빠져나가면서 이 뒷부분이, 턱뼈의 뒷부분이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도 근육과 인대가 붙어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눌러보면 꽤 많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3번. 광대뼈. 광대뼈하고 이 아래턱하고 이 부분이 이 교근, 저작근이죠. 씹을 때 큰 힘을 쓰는 근육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덜커덕하고 있죠. 네. 이 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꾹 눌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쌓여있는 이 통증 유발 물질들을 밖으로 짜내야 됩니다. 이렇게 며칠만 해줘도 이게 거의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훨씬 가벼워져요. 그 다음에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입을 쫙 벌리면 이렇게 눌러보면 턱뼈의 앞쪽이 만져져요. 그럼 여기도 보면 여기도 좀 아프죠. 여기 아프겠네요. 이쪽도 보면 여기가 오른쪽에 이쪽이 아프네요. 아프죠? 네.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잇몸 뼈를 마사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잇몸 뿌리, 치아 뿌리 있는 쪽을 다 꾹꾹 눌러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지압을 해줘야 됩니다. 바이오 가드를 하면 아무래도 턱관절과 치아에 힘을 받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잘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1, 2, 3, 4, 5. 지압법을 교육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내 손이 닿는 곳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셀프 지압이라고 하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아주 컨디션이 좋아질 겁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눌러도 안 아픈 상태가 될 때까지 꼭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